사이다의 중심에서 소통 카메라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정수 소통 카메라의 윤정수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저희가 임의로 이 아파트 안에 인사의 날을 정해서 오늘 같이 인사를 좀 하면 어떨까 하고 방송 같은 걸 저희가 좀 하고 그랬거든요. 강승 아나운서가 제가 녹음했어요. 오, 네. 주민들한테 네. 오늘은 인사의 날입니다. 네. 인사하세요라고 녹음을 했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의 날입니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합시다. 뭐지 이거? 뭐지? 오늘은 인사의 날입니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합시다. 뭐지? 이게 뭐지? 아, 이분들. 등 지고 계시네요. 딱인데? 진짜 서로 인사했을까요? 오늘은 인사의 날입니다. 눈이 마주치면 이게 어색할 것 같아. 맞춰라. 눈이 살렸다. 나 인사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익숙지가 않아서. 이웃끼리 인사하고 지내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인사 하나 하는 게 마음에 있는 앙금이 하나도 없이 되게 편한데 안 하면 뭔지 그냥 묵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 같아서. 맞죠. 웃으면서 인사하면 그걸로 그냥 호감이 표현되는 거 맞아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타면 핸드폰을? 아 핸드폰이 안 돼요. 엘리베이터 잘. 예 맞아요. 근데 그거 보이세요. 인사하세요 인사. 이 옆에 계시네요. 근데 저거 아무것도 아는 거 다 알거든요. 인사하세요. 누구예요 누구? 누구 그게 누구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인사를 한 번도 못 해요. 그게 익숙지가 않아요. 네. 사실은 또 머무는 공간이 길잖아요. 네. 근데 인사를 할까 말까. 맞아. 그러니까 그 머무는 동안 그런 갈등을 할 거예요. 뭐 각자 인사할 수 있을까? 우리 뭐 잘 네. 나는 저희... 사우나에서도 눈 마주치면 웬만하면 인사해요. 인사해요. 다른 거 다 돌려도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인격 못 알아듣니까?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하게 되지. 인사하면서 어디 사는지도 물어보겠어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확 좋아지잖아요. 공기가. 네. 누구십니까? 어색함이 없어졌어요. 어우 야 저기 어떻게. 90도로 인사해야 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시기도 하고요. 처음 시도할 때는 상당히 어색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하면은 이웃들끼리 좋을 것 같고요. 네. 처음이 어렵지.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맘만 있으면 언제든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KBS.